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유아임용고시 인천 5등으로 최종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 합격을 했었고, 초수 때에는 전공 심화 과정을 병행하면서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던 해인 재수 때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올인으로 공부해서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박수민 교수님의 이론을 선택했던 이유는 먼저 세 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교수님의 이론 강의가 전달력이 너무 명확하였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개념을 머리에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던 개념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도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강의 이해도가 매우 높았었고, 그리고 문제풀이 반을 진행했을 때에는 해당 중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 과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고력 증진을 위한 문제를 출제를 해주십니다. 이때 제가 문제를 정답으로 이끌 수 있는 사고 회로를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경험도 해보았고, 이것이 저의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먼저 교수님 강의 선택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공부를 계획했을 때 어떻게 월별로, 일별로, 주별로 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예 임용고시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던 저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계획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주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일정표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시고, 합격생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의 계획 형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박수민 교수님 다음 카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을 그것을 통해서 여쭤본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스터디를 구할 때에도 그러한 카페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소통이 원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단거나 자료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매주 교수님께서 요약 자료본을 나누어 주십니다. 상반기 때 이론 강의를 병행을 하시면서 나오는 요약 자료본을 매주 출력을 해서 그것을 저의 단거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교수님 요약 자료에 보면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옆에 메모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필기를 하거나 추가로 정보를 덧붙일 수 있게 용이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거나 자료를 활용하는 데 기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수님의 자료에 기반해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정보나 기출 문제를 그 단거나 자료를 추가해서 기재하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교수님의 요약 자료를 단거나 자료를 활용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제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니까 더 기억에도 오래 남았고, 단권화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요약 자료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법대로 요약 자료를 재구성해서 반드시 기출 문제를 같이 기재를 해두는 방식을 활용하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거나 자료를 이렇게 만든 후에는 다시 제가 저의 지식을 재조직하기 위해서 백지쓰기를 하는 타이핑 방법을 하여 단거나를 다시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신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모두 인출해내서 타이핑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또 몰랐던 내용이나 제가 인출을 하면서 더보기는 부분을 되짚어 볼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잘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단거나 자료를 이렇게 스스로 잘은 만들지 못해도 그냥 자신만의 방법대로 조직하는 과정을 겪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습 방법으로는 암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암기가 자주 보는 것보다 더욱더 잘 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암기 방법을 공유해 드리면, 첫 번째로 포스트잇 암기 활용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보완을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한 후에 제방 침대에
그리고 책상, 현관 등의 집안 곳곳에 모두 다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주 볼수록 더욱더 잘 외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성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톡 나와 대화하기 창을 이용한 것인데요. 저는 스터디 카페에 이동하거나 혹은 도서관에 이동할 때 핸드폰을 이용해서 저에게 보내놓았던 정의나 기출 개념들을 다시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고 가는 시간에 보았던 내용이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오고 가는 시간에 자주 손댈 수 있는 부분에 기록을 계속 해두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더욱더 암기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저는 5개념 노트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는 제가 공부를 하고 모르는 개념이나 보완해야 될 개념에 대해서 모두 모아둔 노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된 후에 진행을 하면 매우 효과적인데요. 암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부분, 그리고 구술 스터디를 하는데 막히는 부분을 그냥 모든 것을 다 모아둔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1년 동안 모아두니 꼬박 3권이 되었는데 제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이 노트를 다 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서는 모르는 것이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트를 만들었고 이 노트를 매일 반복하면서 외웠기에 시험 전날에는 한 번에 그 마지막 세 노트를 다 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르는 것을 꼭 모아두는 노트를 만들어서 모르는 개념을 다 잡을 수 있다는 다짐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학습 방법으로 저는 스터디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수 때 스터디를 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게 될 것 같고 혼자 공부를 다졌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스터디를 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지 않았었는데 재수 때에는 제가 팀 스터디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스터디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스터디의 장점이 너무 부각된 경험을 했고 따라서 지금 학습 방법으로 스터디를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한 스터디는 첫 번째로 캠 스터디를 했는데요. 오전 캠 스터디, 오후 캠 스터디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 제가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공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캠 스터디를 하면서 더욱더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기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구술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술 스터디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때에는 이론을 중심으로 인출하는 구술 스터디를 했습니다. 흔히 아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인출하는 구술 스터디였어요. 하반기 때는 시기에 따른 구술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7, 8월에는 문제풀이반 시기이기 때문에 교수님 문제를 풀고 그리고 스터디원이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문제를 주고받는 스터디였고 그리고 모의고사 반 때는 모의고사 스터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스터디는 기출 스터디인데요. 기출 스터디는 말 그대로 기출 문제를 활용한 스터디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역별로 기출 문제를 서로 주고받고 싶다면 놀이 영역에서 하위스의 문제가 기출이 되었던 적이 있다면 그 하위스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 스터디원이 답을 하고 또 피아제의 동화 문제가 나왔었다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과정에 대해서 모두 인출하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역의 기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난다면 그 한 영역을 모두 인출해내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출 스터디는 꼭 스터디원을 구하셔서 한번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제가 진행했던 스터디는 정의 단계명 스터디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의까지 샅샅이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것이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덜 알고 있는 부분을 잡아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다른 분들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주고받으면서 질문을 주고받으니까 더욱더 부족한 저 부분에 대한 정의를 더 단단하게 외울 수 있었고요. 단계명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헷갈리는 단계명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더 잘 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진행했던 이 정의 단계명 스터디는 개념을 더욱더 완벽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좀 헷갈리는 개념은 거의 없었는데요. 아예 모르겠는 개념은 있었어도 이것이 봤는데 뭐지 하는 헷갈리는 개념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의 큰 이유는 이렇게 정의까지 모두 다 외웠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 없이 안정적으로 문제를 확신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진행했던 스터디는 법 안전 스터디인데요. 이 스터디는 제가 스스로 공부를 나누어서 법안전 공부를 하긴 하지만 또 스터디원이랑 같이 문제를 주고받으면서 진행했던 스터디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부족했던 암기 부분이나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법안전 영역을 한 번 더 되짚어보면서 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다른 분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구성하셔서 문제를 주고받는 이 법안전 스터디를 꼭 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슬럼프가 왔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던 순간이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최대 노력은 노래를 듣거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좀 주의의 전환을 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너무 힘들고 놓고 싶은 시기가 분명히 오실 텐데 이러한 슬럼프 시기를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시기보다 너무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졌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노력도 멘탈 관리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이렇게 듣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만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도 조금 생각을 해두시면 다음번에 내가 또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천천히 가져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체력을 관리하고 이것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공부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특히 상반기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꾸준히 운동을 다니는 것을 습관화하였고 이 덕분에 하반기 때에도 지치지만 그래도 잘 버텨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험에 임박했을 때에는 체력이 매우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 억지로 공부를 하거나 더 과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것이 간혹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시험 당일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시험 임박한 한 달부터는 조금 긴장을 하시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바짝 더 몸을 편안하게 그리고 공부에 최대한 몰입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 관리를 해나가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수험생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출문제가 이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점은 모든 수험생 분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출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 것인지까지 예견이 되는 것과 같은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을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양옆에서도 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또 분석해 보는 과정이 거쳐진다면 이러한 기출의 흐름이나 그리고 출제될 것 같은 문제 유형들이 자연스레 파악이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자료에 단권안을 하실 때에는 꼭 기출문제를 껴서 요약 영역별로 그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 주제에는 어떤 정의들이 담겼는지 등에 대한 기출 경향과 이런 중요도를 반드시 파악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부를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하는 내내 이것이 맞는 공부인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지금 합격의 결과를 얻게 되고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다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다면 일단 해보시고 이것이 이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시행착오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그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공부를, 효율적인 공부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도 모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도전을 해보시고 시행을 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더욱더 발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시행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내면의 힘을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면의 힘이 매우 추상적이게 들릴 수 있는데요. 공부를 시작하게 한 그 힘을 저는 의미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공부를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해서 어떠한 내가 결과를 이루어낼 것인지는 이 자신만의 그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한 줄기 힘을 꼭 믿으시고 슬럼프가 오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이 힘을 떠올리시면 합격까지 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발동이 되니까 꼭 이 힘을 믿고 추진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다면 자기 확신이 자연스럽게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 시험은 어떤 누구도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해주기도 어렵고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기 전까지는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확신과 내면의 힘이 있다면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뻔하게 이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꼭 이 힘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밀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객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의아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하루를 공부를 마치고 꼭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늘 어떤 한 부분에 매몰이 되었진 않은지 혹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간과했었는지를 저는 수시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오늘 내가 잘 걸었었나? 오늘 걸었던 길이 합격으로 가는 길이었었나를 좀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기본은 기출문제로부터 비롯이 되고요. 이 기본이 80%는 다져졌을 때 정말 합격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의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한 80%만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합격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니 선생님들께서 지금 중요한데 나 이거부터 해야지 하며 미뤄두었던 중요도 높은 그리고 매우 기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지 꼭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이리저리로 휘둘려 버리기 때문에 기본을 놓치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저도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놓았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더욱더 안고 가려고 나 알지만 또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굳게 잡았고 이것이 저의 고득점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어떠한 것이 내가 부족한 부분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 중 내가 어떻게 했기에 잘 되었는지 등을 생각해보는 자기 객관화 시간을 꼭꼭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루하루 이어나가시면 합격의 문이 반드시 열리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인터뷰 영상을 보신 모든 임용고시 수험생분들께서 꼭 합격의 문을 두들기시기를 멀리에서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